그 운영위의 오늘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미진했다, 미숙했다 하고 답답해서 우리 저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이 지금 정진석 실장 얘기를 자꾸 안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이제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정진석 실장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시에 대통령과 국방당국의 통신 통화 소통은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훈련 등등 이렇게 안보 현안이 집중돼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매우 정상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면서, 이건 정상적이 아닌데? 아니, 그렇게 안보 현안이 많고, 정말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정말 그렇게 뭐,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이 왜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합니까? 대통령 개인 폰은 안보에 그냥 즉방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다 해커, 해킹하고, 이미 다그 전화가 북한으로 뭐그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국방부 장관하고 전화해, 여기로 전화해, 저기로 전화해, 안 아니, 그렇습니까? 안보 현안이 문제가 되면은 왜 국방부 장관은 출장 가서 쓰잘데기 없는 뭐 했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때 정청래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개인 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안보에 이거 보세요. 예, 위협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안보가 문제되고 정말 위기 상황이었으면 이종섭 전 장관은 왜 그때 거기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하고 있었느냐?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봤을 때, 그래. 법사위에서 물어봤을 때 네. 이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저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날씨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북한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북한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라 그랬어요. 예. 입법청문회 할때 들으셨잖아요. 다 안보 들었죠.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탄도미사일을 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북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밀착하면서 서로 간 얘기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했었어야죠. 근데 왜 그런 거안 했다고 그때 했잖아요. 이종섭 전 장관 네. 스스로가 그렇게 말안 하던데요? 무슨 안보 갖고 얘기했습니까? 이걸 질문했어야 되고 또 하나 대통령은 왜 휴가 갔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8월 2일에 휴가 갔을 휴가 때 가서 왜 아니에요? 개인 네, 폰으로 휴가 전화를 해? 가가지고 그러면 휴가는 왜 갔으면 왜 개인 폰 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급박하게 뭐한 시간 동안에 몇십 분 동안 통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안보 안보 현안이 위협이래요. 정확히 무엇이었냐? 안보 위협. 물어봤었어야 되니까 안보 위협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순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한다는 걸 드러나게 하는 게 가장 목적인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하잖아요. 안 하는데. 아마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미 해킹한 그, 어? 그 뭐, 북한이 네. 해킹이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며. 그럼 개인 폰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안 아니, 돼요. 북한 해킹이 나는 문제도 아니고 되게 아니, 웃긴 게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을 다 해킹 당해가지고 미국에 도청자 당하고 그래도 막 고맙다 그러고 형님이랑 그러고 좋아했잖아요. 아니,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이 얘기 나왔을 때 네. 말씀 좀 아니 하세요.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안보에 긴박한 현안 때문에 했다 그래서 휴가가 아니었던가 찾아보고 있다고 그죠? 그랬거든요. 8월 1일 날 네, 회견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휴가 중에 개인 전화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를 운영에서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 얘기도 아무 안 해요.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가 진실을 알려면 어디다 물어봐야 돼? 해킹한 그쪽에다가 그저 통화 기록 좀 있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게 그러니까 국가 안보다. 우리 김미아 선생님처럼 너 네. 왜 비아폰 썼니? 응. 너왜 거기 가가지고 그런 그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이 얘기 안 했다던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 했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또박또박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또 이렇게 말했겠지. 국가 기밀이라 비밀 보안상에 답을 할 수가 없다 이랬겠죠. 네. 네, 우리 맞아요. 전술은 이미 다 들킨 거 아니야. 전쟁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 말이 그렇지. 안 되는 아, 말도 안 얘기예요. 되는 소리라는 예. 거죠. 정말 속상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그정 실장이 한건 얘기 중에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그뭐 이른바 외압 실체가 뭐 아직 규명된 바가 없고 증거도 없다. 그뭐 전원 통해서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실체적 증거를 잡아야 되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공수처의 수사를 우리가 지금 믿을 수가 없고 지금 그동안 정황들이 너무나 드러났는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실 여권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서로 간에 이런 공방만 계속되지 않겠는가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말로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거 가지고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는 올해 끝나봐야지 안다요 이런 얘기하고 선물 포장도 뜯지 않고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왜 우리 와이프가 박절하게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느냐 이런 걸 지적을 해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한 것만 보더라도 혹은 옛날에 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반박이 순간순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반박에 재반박 이런 질문을 못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한 제대로 된 이 지식이 없다는 것이고 순간적인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대통령실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머리 좋게 이것만 연구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대응을 못했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강유정 의원이 800-7070 이 번호 챗GPT, 구글 거기 다 나오는데 이게 무슨 안보 사항이냐. 아니 제대로 좀 10개만 뭐 공개돼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래. 나머지는 공개 안 했다고 네,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이런 시대에 그냥 여기저기 전화를 하신다고요? 아무리 대통령 비서실장이어도 방어에만 급급하실 게 아니라 국민 감정이 지금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현재 8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하도 그 뭐 청원이 많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3시간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세요. 서버 접속도 저렇게 안 돼요. 조금 아까 우리 PD가 들어가서 어렵게 들어가서 오후 5시 기준입니다. 예, 예, 네. 5시 기준에 그것도 뭐 3시 막 50분 정도 대기를 하고 막 이래서 그때만 해도 83만이었는데 네.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우리 댓글 주신 분이니까 84만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혼나고 있어요. 이 종성 씨가 민주당 의원님들 잘했는데 적당히 좀 해요. 왜 자꾸 뭐라고 해요? 이러시는데 아니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아직은 기대가 컸고 예. 예.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잘하시라 이런 이거 얘기입니다. 며칠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겠죠. 예, 계속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아니죠, 아니죠. 예, 끝날 겁니다. 운영이는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운영이는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소집해서.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다른 거 계속해서. 운영이는 이제 그 일반 상임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네. 필요한 일 있을 때 소집하는 거기 때문에 끝난 거. 그러면 아쉽다, 진짜. 예, 이제 끝난 마지막 귀 날린 거예요.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쉽네요. 아유, 여하튼. 거부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 좀 물어봤었어야 돼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거 안 물어보지 안 않았어요? 물어봤어. 오늘 탄핵 얘기 안 나왔어요. 나왔어. 정진석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성원이 많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다. 물론 전원 체스 그렇지. 같은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책임을 통감하지 않느냐. 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이렇게 됐겠느냐. 이런 거 좀 물어봤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제가 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한다고 뭐 저한테 뭐라고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뭐 저한테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민주당 의원들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그럼 뭐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가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아까 뭐 루즈벨트 대통령도 얘기하고 뭐 레이건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한 미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다 커다란 국가의 일. 예를 들어서 뭐 공공 뭐 사업을 하는데 대공황 시대에 그렇죠.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것을 국가가 하겠다 하고 이제 반대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고 뭐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뭐 이런 그거 있잖아요. 왜 흑인들에 네. 대해서 뭐 굉장히 차별 대우를 했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커다란 거에 네. 대해서 거부권이지 행사하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 아니 내 부인이나 내 가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